수술을 한 거는 괜찮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왕절개 한 분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 제왕절개 한 부위 있잖아요. 엄청 간지럽거든요? 아직까지도 미친 듯이 간지럽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그거 보여도,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래. 이게 나으려고 그러는 거래요. 보시면 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 과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좀 많이 크고, 이 정도로 지금 엄청 막 두껍게 막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 얇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거든요? 이건 되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통 제왕절개를 하면은, 다 이런 식인가? 그 엄청 간지러워요, 그냥. 계속. 그니까, 안 간지러울 때가 대부분이긴 한데, 한번 간지럽기 시작하면은, 막 진짜, 막 찢어놓고 싶을 정도로 긁게 되거든요. 근데 긁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긁게 돼. 안 긁을 수가 없어. 너무 간지러우니까. 딱 저런 비슷한 흉터인데, 우리 설아가 굉장히 작게 태어나다 보니까 자국도 그렇게 제가 크지는 않아요. 그니까, 이런 식이다. 아. 비슷한 게 있네. 아. 이런 식. 이 정도. 요거보다 살짝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살짝 좀 더 두꺼워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정상인 거겠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저도 딱 여기에 수술했어요, 여기에. 저도 딱 이 주변에 수술을 했거든요. 이런 식. 아, 진짜 너무 간지러워요. 저도 흐린 날에는 간질간질해. 아, 흐린 날에요? 나는 흐린 날에가 아니라 그냥 손만 스쳐도 간지러워요. 이상하게도. 아프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그 튀어나온 거를 이제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아프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누르면 아픈데 그걸 이제 스쳐서 지나간다거나 그 주변을 내가 만약에 손을 갖다 댔다거나 그러면은 엄청 간지러운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 간지러운 게 혹시 뭐 안 좋은 건가 싶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연고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걸 이제 빨리 낫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3만 원 주고 산 게 있는데 그거 바르다가 깜빡해가지고 안 발랐거든요. 맞아요. 그 줄같이 생기면서 좀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지. 살이 울퉁불퉁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둘째 나온 지가 3년 됐는데 애기 낳을 때쯤 되면은 근질거려요.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저는 그래요. 수술하고 나서 그때 제가 지금 아이 낳은 지가 한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간지러운 거 오면 아직까지도 이걸 낳고 있겠다. 맞다. 내 동생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으니까. 내 동생은 아예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자국만 그냥 미세하게 있지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도 다 사라졌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려나? 이런 식으로 오래 있다 보면 차차 없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모양새는 그 자국은 남아있지만 그 딱딱함이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막 울퉁불퉁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는 했었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은 제왕절개를 한 게 이제 우리 동생이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그 이제 허술이 아직까지 연결된 상태고 이게 힘을 줘버리고 고통을 느끼면 이게 빵 하고 터져요. 그럼 내 동생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동생은 조카를 아무튼 거의 개월수를 채워서 나왔고 그렇게 제왕절개를 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두 달 좀 안 되게 빨리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도 이제 설아가 막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탯줄이 뱃속에서 꼬여가지고 영양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영양을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라 영양을 흡수를 해야 크잖아요. 근데 그걸 흡수를 못하면 계속 그걸 애가 뱃속에서 먹지를 못해서 잘못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빨리 꺼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거기다가 또 아이가 머리가 위에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밑에 있어야 머리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이가 잘못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머리가 위에 있어가지고
전또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의사분한테 얘기를 하셨죠. 선생님, 저는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 자연분 마시면 안 될까 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아이가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자연분만을 못 한대요. 무조건 수술이래요. 그래서 그걸 또 확고한 대답을 또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왕절개를 한 거예요. 동생은 그래서 제왕절개 했고, 난 이래서 제왕절개 했고.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 설아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행히도 질병은 없었고, 피부 쪽에 그 빨갛게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마 쪽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아니, 그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한달 동안은. 인큐베이터 있으면서 한달 만에 갑자기 그게 올라와가지고. 피부 쪽으로 그것만 이제 레이저를 하거나 없애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은 아시는 약 있잖아요. 먹는 약으로. 그걸 좀한 6개월 정도 먹으면은 없어지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4살쯤, 5살쯤 되면 그것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뭐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요. 하지만 나는 제왕절개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거는, 전말림이지. 전말리는 고통이 최고로 그냥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서. 가슴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 수벅만 해져가지고. 출산하고 나면은 이게 우유가 맴도니까 그걸 이제 짜가지고 인큐베이터 갖다 주다가 제가 이제 아무튼 좀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끊으려면 저것을 말려야 되잖아요. 강제로. 양배추도 올려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약을 먹고 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약을 먹으면 다시 아이한테 젖 물릴 때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인큐베이터 나오면 또 젖을 물릴 수가 있을까봐 혹시나는 마음에 약을 안 먹고 강제로 말렸거든요. 하얀 천으로 이렇게 엄청 수박만해진 가슴을 하얀 천으로 꽉 조여가지고 강제로 말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일 동안, 이틀 동안 미친 듯이 커지고 최대한 커지거든요. 짜내는 안 짜내면서 강제로 커지면서 이제 그게 빵빵해지는데 안에 덜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완전 딱딱해져가지고 굳어요. 근데 그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근데 거기서 좀만 건드려도 막 소리 지르게 되고. 근데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풀어주게 되면, 전문 사람을 불러서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누군가 와서 그걸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난 목숨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냅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든게 뭐냐면, 아, 난 가슴을 잃겠구나. 아, 난 가슴 없이 살아가게 되겠다. 난 가슴이 잘못되겠구나. 와, 이런 게 진짜 제일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러면서 그때 막 엉엉 울면서 있잖아요. 며칠 동안이나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인가? 와, 일주일 만에 거의 뭐 괜찮아졌죠. 완전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그거는. 막 양배추도 사다가 올려놓고 다 해봤는데, 와, 안 아프기는 개뿔이 안 아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약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나는 강제로 그거를 그냥 말려가지고. 가슴이 진짜 수박만해져요. 예! 진짜로. 와, 예를 들어 내 가슴이 B컵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거의 D컵 가까이 커졌었어요. D컵. 아니, 나 이렇게 마른 몸에 가슴이 계속 커지니까 당연히 나 터져 나간다고 생각했지. 이게 정상적인 가슴인가 생각했는데요. 뭐그 정도로 커졌다니까. 최대한 커지다가 이게 빠지는 거니까 최대한 커지거든요. 이게 억지로 말리게 되면. 그때도 이제 그 말리면서 설아한테 이제 더 이상 물릴 수 없다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자주 쓰러지는 빈혈이 있잖아요. 제가 영양 부족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젖을 계속 짜가지고 인큐베이터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냥 요즘에는 분유도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단을 했죠. 이렇게 우유만 먹고 살았어요.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